오늘 경남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늦더위는 내일 내리는 비와 함께 누그러지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3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6도, 함안이 25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29도, 창녕이 27도로 오늘보다 3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합천이 2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산청이 27도, 함양이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꺾이겠고요.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